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네트플레이시 며칠 전에 제가 무릎을 낮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네트플레이시 무릎을 낮출 필요가 없는 이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냥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믿고보는 데디 몽키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라켓 공을 눌리기에는 이 라켓 면이, 이 라켓 헤드가 선 상태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무릎을 낮춰야 된다. 근데 자, 우리가 방향, 자, 이 라켓 헤드면은 공을 누르기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방향을 좌우로 보내기에는 이 라켓 면보다 이 라켓 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과 이거, 그죠? 좌우로 보내기에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아리송한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강의에서 제가 이 헤드를 세움으로써 공을 눌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이 포지션을 위해서 무릎을 낮춰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면을 눕히기 위해서, 눕혀서 얻는 각도가 있죠. 라켓을 세워서 얻는 각도는 우리가 공의 바깥쪽을 치면서, 그죠? 누르거나 크로스에 대한 각도가 좋아지는 반면, 우리가 역크로스나, 그 다음에 다운드라인을 칠 때는 이런 세운 면보다는 눕혀서 공의 안쪽을 맞추는, 우리가 눕히면서 얻는 이점, 공의 안쪽을 맞출 수 있는 스윙 궤적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눕혔을 때의 장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라켓을 눕히려면, 그죠? 이 높은 공을 눕히는 것보다 이 어깨 높이나 어깨 밑으로의 공이 더 좋겠죠? 자, 이걸 이렇게 눕히게 되면 공이, 라켓면이 너무 들려서, 그죠? 공이 뜨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높이에서 공을 눕힌다면 라켓 헤드는 옆에서 보시는 카메라 같이 너무 들리지 않겠죠? 예. 그죠? 네, 여기서 라켓면을 눕혀야 우리가 역크로스나 다운드라인에 대해 좋은 흘러나가는 공끝이 조금 더 흘러나가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데디몽키가 이 높은 공을 눕혀서 발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을 눕히고 있죠. 그죠? 지난 강의에서는 높은 공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높은 공을 우리 역크로스나 다운드라인에 각도를 주려고 눕히고 있어요. 그죠? 이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뜨겠죠? 힘이 제대로 안 받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데디몽키는 지금 앞전에 했던 그 높이의 공을 무릎을 올려서, 때로는 점프를 하면서 그 타점을, 내가 몸을 자세를 올려주면서 점프를 하면서 이 타점을 내 몸에서 낮추고 있죠. 그래서 라켓면을 이 눕혀서 눕히기 좋은 그 높이까지 살짝 점프를 해주고 있죠. 예, 자세를 높여주는 거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자세가 높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를 낮추기만 해서, 물론 낮춰서 얻는 이점과 내가 자세를 무릎을 높여서, 때로는 나의 중심을 높여서 얻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왜 발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발리를 하는 거 보면 높은 공을 약간 점프해서 칠 때가 있죠. 예, 네, 점프해서 지금 우리 데디몽키처럼 이렇게 과하게, 예, 그죠? 이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공중에 떠서 몸을 비틀면서 이런 발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죠? 이게 나의 이 라켓 면에 맞는, 이 스윙에 맞는 이 임팩트 포지션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 상급자들이나 이 선수들이 필요에 의해서 점프도 하고, 무릎을 땅에 대일듯이 낮추기도 하고, 그죠? 점프해서 잭나이프 발리 같은 것도 하고, 예. 그게 전부 다 이 라켓 면과, 그죠? 공의 라켓 면에, 내가 코스에 맞는 공의 안쪽과 바깥쪽을 치기 위한 그런 포지션을 잡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힘의 전달을 위해서 포지션을 때로는 낮게, 때로는 높게를 잡아주면서 우리가 그 코스에 맞는 이 공의, 그죠? 결을 잘 타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정확한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시면서 무릎을 낮춰야 될 때도 있고, 무릎을 높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점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 또한 전부 다 내가 거기 이런 포지션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점프하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 꿇고 치셔도 됩니다. 네.
항상 이런 너무 한 가지 개념에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내가 이 공을 잘 치기 위해서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테니스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테니스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